안녕하세요. 콩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환자분들이 비염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변 환경이나 식생활에도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비염은 보통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편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편식과 화학 첨가물은 저항력을 떨어뜨려 비염을 더 왕성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우유, 콩의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 원이고 또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식품들은 3대 알레르기 식품으로 꼽힐 만큼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 밖에도 비염을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초콜릿, 게, 육류, 치즈, 고등어, 새우 등등이 있지만 이런 식품들을 전혀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비염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성 비염이나 콧물이 많이 난다면 무생강탕을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는 한약재로 나복자라고 합니다. 폐를 이롭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 따뜻한 기운이 비염과 맑은 콧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비염 처방에는 생강이 꼭 들어갑니다. 무생강탕은 강판에 무와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늙은 호박인데요. 늙은 호박은 코 질환 예방에 좋은 재료입니다. 늙은 호박의 과육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쉽게 호박즙으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감초나 말린 대추도 코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코 점막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감초와 말린 대추를 5대5로 넣어서 물을 넣고 그 물을 달여서 수시로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근인데요. 연근은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근즙은 알레르기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꿀이에요. 현대인들이 아스피린을 먹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꿀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염에 좋고 나쁜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식습관을 고쳐도 비염의 상태가 깊어진 분들에게는 한계가 있겠죠. 비염이 너무 심해진 상태라면 이런 식습관들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였습니다.